금산동 동화책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김춘수의 꽃입니다. 근데 김춘수라는 시인이 이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근데 이 시인이 또 꽃을 위한 서시도 썼어요. 뭐라고요? 이 꽃을 위한 서시. 제목이 꽃을 위한 서시예요. 서시는 첫 번째 시예요. 꽃을 위한 뭐라고요? 꽃을 위한 서시를 썼다고. 그 다음에 이 꽃이란 시를 패러디한 시도 있어요. 자, 오렌지란 시도 있고, 오렌지란 시도 있고, 오렌지는 오렌지다. 지금 그렇게만 알아요. 오렌지, 오렌지는 오렌지다. 그 다음에 장정희를 라디오를 라디오처럼 사랑을 크고 끄고 킬수 있다면 라디오. 이거 뭐라고요? 패러디 시. 예. 자, 꽃을 위한 서시, 꽃. 이거 패러디한 오렌지와 라디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꽃은 그러면 뭐냐? 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뭘 불러요? 이 의미가 없는 꼼지락거리는 거를 불러서 뭐라고 불러요? 꽃이라고 이름 부르는 순간 얘랑 나랑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를 맺은 거야. 이해 되게? 요거를 명명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명명. 이름을 명명한다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 뭐라고요? 명명론. 명명론은 뭐라고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 그럼 이게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도 있고. 존재론. 존재론은 뭐라고요? 있다. 명명론은 뭐라고요? 이름을 부른다. 이거 써놔요. 집에서 다시 들을 때는. 어? 존재론은 뭐라고요? 있다. 명명론은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얘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죠? 그러면 이거는 인식론. 뭐라고요? 인식한다. 의식한다, 인식한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새 학기가 됐어. 내가 있는데 친구들이 저쪽에서 꼼질 거예요. 이름 몰라, 알아. 처음에 모르잖아. 새 학기에, 그지? 근데 이름을 알았어. 그래서 누구야, 상철아, 이렇게 불렀어. 그런 동안에 뭐라고 나는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론이야. 이름을 부른다는 호명하니까 명명론이고. 근데 얘 존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꽃을 위한 서시는 무슨 책이, 무슨 내용이냐? 이 내라, 나라는 애가 무수한 이런 존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내가 얘한테 누구야? 부르는데 친구가 되고, 누구야? 안 부르면 이거 사라지지. 나 모르는 애 되지. 그거에 대해서 쓴 거야, 꽃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반성해 보는 거야. 뭐라고 반성해 보냐면,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면 내가 되고, 안 부르면 얘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하는 거는 나잖아, 나. 그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반성해 보는 거야. 그럼 꽃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꽃아, 미안하다. 내가 널더 신경 썼으면 내가 친구가 됐을 텐데. 그치? 내가 너를 외면하고, 아니면 너를 인식하지 못해서 너는 다 사라졌구나. 이런 무슨 꽃아. 이런 식으로 써진 꽃을 위한 서시야. 됐어요? 그러면 이 오렌지는 뭐냐면, 이 친구가 꼼지락거렸다고 얘 존재가 있어, 있어? 없어. 존재는 있지. 그러니까, 오렌지는 오렌지일 뿐이라고. 누가 손을 대던, 이 나라는 사람이 이걸 뭘 하던, 이건 오렌지 보고, 이건 꿀이야. 이건 나무야. 이건 무야. 이건 사과야. 하든 뭐 하든, 오렌지는 오렌지일 뿐이라고. 존재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응? 그럼 라디오는 뭐냐면, 이렇게 꽃은 존재의 의미가 되는데, 이 라디오는 현대 문명화돼서 단추만 딱 누르면 틀어지지. 바로 나한테 반응하지. 그지? 그럼 사랑도 라디오처럼 끄고 켤수 있으면 좋겠지. 그게 현대인이 사랑하는 인스턴트 사랑이야. 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같은 사랑. 이해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꽃을 위한 서시랑 구조가 비슷하게 써졌어. 그래서 관련되는 게 이런 거야.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이런 거. 꽃은 현대시야.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소재는 꽃이야. 그래서 서로 존재론이라 했죠? 이건 존재론. 존재론은 있다. 있을 존 있을제. 있다는 걸 인식해 안 해. 생각해 안 해. 생각하지만 이 꼼지락거리는 친구가 너를 딱 힐끗 보더니, 아, 저기
웬 놈 하나 있네. 딱 보더니 어? 이러면 딱 불렀어. 그러면 서로 의미 있는 친구라는 의미가 관계가 되는데 그냥 우리 반 친구야 그냥. 근데 내가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서로 의미가 있고 쟤랑 나랑 관계가 맺혀지고 우정이 생기고 대화도 하고 하는 애들 아니야?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소망하면 뭘 해야 돼? 불러야지. 그러니까 간절한 어조, 말의 분위기, 말투로 소망으로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요? 의미 있는 존재가 꽃이야, 꽃. 왜? 꽃! 활짝 피어서, 그치?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로 현상의 특징을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뭐라고요? 친구들 관계에서 얘기를 해줬지. 한번 볼까요? 내가, 이그저요. 이놈, 저놈, 그놈. 이게 이는 가깝고, 저는 중간이고, 그는 멀은 거야. 거리가 먼 거라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떤 애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하고 부르기 전에는 그와 나의 관계는 뭐야? 그냥 몸짓이야. 저기에서 같이 수업 듣는 꼼지락거리는 몸짓이야. 누군지 몰라.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누군지 알게 됐어. 걔를 이름표도 딱 보고 야 누구야 그러는 순간 뭐라고? 어? 제가 내 이름도 불러주네. 우리 반이야. 아 오늘 나 친구 하나 사귀었어. 걔가 누구야? 철수야. 이렇게 관계를 짓지. 그럼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나는 뭐라고? 의미가 되는 걸 꽃이라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나랑. 왜?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 나 오늘 누구랑 사귀었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애들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너도 소망하지 않아? 네. 다 왕따당하기 싫잖아. 뭐. 누가, 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나 친구 관계 많아요. 엄마 친구 많아요. 이렇게. 소망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도 의미가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서로 잊혀지지 않는 눈치도 눈으로 말해요. 알죠? 이것도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눈으로 말하고.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눈 끔뻑끔뻑하면 아 알았어. 저녁에 만나서 롤 가자고 이렇게 딱 들어 알잖아. 눈치스러워도 달리지.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거야. 서로. 막 의미가 통하는 진짜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응? 자, 1년에 그는 뭐라고, 그는? 저 멀리 있는 애라고 했지, 내가. 그는. 멀리 있는 애인데, 나한테는 무의미한 존재. 아니, 이게 뭐냐면,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없고, 그냥 저기서 있는 애. 저기서 살아있는 애, 그지? 이런 거잖아. 우리 학교에 있는, 뭐, 같은 학년, 3학년 다 알아? 아니잖아. 그냥 무의미한 존재잖아. 그런 의미의 무의미. 됐어요? 근데 내가 누구야? 하고 뭐라고? 불렀어. 그를. 그런 순간 그가 아니잖아 이제는. 나와 뭐가 너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 누구야 하고 부르는 순간. 네. 내가 부르는 순간 그는 뭐가 돼? 너가 되지. 그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자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잖아 나도. 나 한번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불러줬지 내가. 남이 그가 나를 부를 때 그가 나를 부를 때 이 그의 입장에서 얘도 그지. 근데 그가 나를 부를 때 얘는 너가 되지. 네. 그치? 네. 그런 의미가 되고 싶은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렇게 되면 뭐라고 친구들끼리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잖아. 우리 안에 안 들어가면 멍탔잖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거야.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그러면 야 세 명이 친한데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웬 사람이 와갖고 나도? 이렇게 안 하지. 서로 완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지, 서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를 뭐라 그래요? 호명행위. 뭐랄까? 네. 호명행위. 호명행위, 명명행위. 호명행위, 명명행위. 이 명명행위를 하는데, 요 때는 뭐라고? 무의미한 존재는 하나의 몸짓으로 존재감이 흐릿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저기에 그냥 있는 애고 특별히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애고 여기는 뭐라고? 꽃이고 내가 이름 알면서 내 친구고 그죠? 에? 눈으로 말해요. 눈짓으로 통하고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뭐가 우리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대상 있는 대상 시에 나오는 대상 저쪽에 있는 대상 존재론이잖아 존재론 이거는 있다라는 의미 대상은 없을 수가 없잖아. 오렌지처럼. 오렌지를 안 까먹는다고 그게 오렌지가 아니야? 오렌지 속살을 벗긴다고 그게 오렌지가 아니야?
오렌지 맞지? 네. 오렌지를 어떻게 다루든 오렌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존재는 있어. 근데 그거를 인식한다는 건 뭐라고? 첫 번째는 일단 존재해야지. 단계적으로. 맞아요? 네. 존재하는 걸 내가 뭐 해야 돼? 인식해야지. 네. 인식한 다음에 뭐라고? 여기서 호명해야지. 맞아요? 호명해서 부르면서 의미 관계를 맞지. 의미를 부여해야지. 얘는 내 친구, 친한 친구. 얘는 좀 게으른 친구. 얘는 거짓말 좀 잘 치는 친구. 얘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미안한 친구. 이렇게 해주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되지,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진정한 관계를 맺어서 과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치? 맺으면 그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꽃의 의미에서 봐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전이야, 전. 그러면 호명하기 전이야, 전. 호명하기 전, 이름 불러주기 전에도 뭐였어? 과정상의 의미, 이름 부르기 전에도 인식은 했잖아. 그럼 이거 전에는, 그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나지 않았다는 그것뿐이었어.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어떻게? 내가 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가 나한테 오다. 나에게로 왔다. 그가 내 마음속으로 달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다. 내 마음속의 의미로 자리 잡다. 이해됐어요? 네. 네? 네.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왔다. 그의 생각이, 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런 거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런데 그가 나에게로 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가야지. 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럼 어떤 걸 타고 갈 수 있어?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가? 아니지, 누구야? 하고 불러준다고. 그게 뭐라고? 누구야? 이 존재의 특성이 있어. 근데 존재의 특성. 뭐라고 이게? 빛깔과 향기야. 뭐라고요? 빛, 색깔, 향기. 사람마다 독특하잖아. 아니요, 얼굴빛이 조금씩 다르잖아. 냄새도 조금씩 다르고. 이게 개인의 빛깔과 향기에 맞춰서 불러달라고, 나중에. 불러줘야 그 부르는 걸 타고 들어가서 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의미를 확정짓지. 근데 이 빛과 향기가 없으면 못 부르잖아. 그러니까 인식은 해야 돼, 빛과 향기를. 저게 누군가 있구나, 이렇게. 그 빛에 끌리고 향기에 끌리면 누군가 이름을 부르겠지. 그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누구나 다 저 사람하고 친구 관계, 우정의 관계, 좋은 관계이고 싶다고. 그죠? 그러면 야, 누구야? 하고 말을 안 해도 나중에는 숙성되면 눈빛만으로도, 이건 뭐라고? 숙성된 거잖아, 거의. 친구 관계가. 그지? 눈빛만 딱 보면, 어? 저녁에 만나자고? 눈빛만 딱 보면, 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딱 알잖아.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누군가가 되고, 눈짓이 되고 싶다고. 그럼 눈짓도 의미지. 됐어요? 자, 빛깔과 향기는 뭐라고요? 이 존재할 때 인식해야 된다고. 이런 게 있다고, 빛깔과 향기가. 누구나. 근데 이거에 맞는 이걸 뭘로 바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지. 누구야? 하고. 야, 구린내 나는 애. 야, 게으른 애. 이렇게 안 부르잖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어? 빛과 향기를 대표하는 게 이름이지. 다 됐나요? 여기까지. 김춘수의 꽃입니다.